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또 모바일 이식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은 70대 환자분의 모발 이식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헤어라인이 완전히 없어졌고 뒤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쪽의 밀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많이 심을수록 좋죠. 남자의 머리카락이 대략 한 12만 개 정도 약간 더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일 때 한 12만 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4만 개, 3, 4만 개 정도의 로스가 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3만 개를 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비용이죠. 환자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질환이고 수백만 원씩 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의 버젯,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오수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생각지 않고 권한다면 7천에서 8천 모 정도를 심는 수술을 권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디에이징이라고도 하고 혼용이라고도 하고 대량 모발 이식이라고도 하죠. 절개와 비절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디에이징 수술을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심기 위함이죠. 우리가 절개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 없이 가장 최대 많이 심을 수 있는 게 한 4천 모 전후라고 보고 비절개는 뒷머리 밀도가 좋으면 한 5천 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디에이징은 7천에서 8천 모 정도가 밀도가 좋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디에이징을 권하게 되는데 우리 환자분은 3,500 모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저희도 더 많이 심고 싶었지만 역시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헤어라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래서 요 보면은 요 금이 좀 돼 있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앞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넓은 부위에 저희가 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7천모를 심은 것보다는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치료하는 게 요즘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비절개로 약 3,500모 정도를 심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용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이고 의사들이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제는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비용이 모발 이식은 다른 시술에 비해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 자체가 비용과 연관되는데 그 시간과 연관이 되고 의사들의 노력과 시간이 거의 들기 때문이죠.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음에서는 7천모, 8천모를 정말 심어드리고 나중에 정말 만족한 거를 보고 싶지만 그래도 70대 환자분들이 20, 30대 환자분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약간 그랬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심어가지고 비절개로 3,500모 정도를 심었는데 아마 요 헤어라인이 잘 갖춰지고 그 다음에 모발이 아주 얇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뒤의 모습은 그래도 환자분은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60대, 70대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그 젊은 분들은 이제 모양을 예쁘게 하는 게 뭐 좋으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환자분은 나이를 젊게 보이게 하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고 헤어라인이 생성이 된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70대, 60대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70대 환자분이 비절개로 약 3,500모 정도를 심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